이 나라는 재밌는 게 많아요. 재밌는 게 많다는 게 뭐냐면은 이중 뭐 두 개 더블로 돼 있는 게 많아요. 듀얼로 돼 있는 게 일단은 수도가 두 군데예요. 국기가 또 두 개예요. 국기가 두 개일 수 있어요? 예, 국기가 두 종류예요. 그다음에 공용어는 37개예요. 뭘 하나로 정한 게 공용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데 공용어가 37개라는 게 말이 그러니까 돼요? 이게 생각해보면 너도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33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우리 3프로가 모여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시간,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예.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저희가 에콰도르도 갔고요. 그다음에 콜롬비아도 가고, 네. 아사라비아도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어디를 갈지. 제 입장에서 보면은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아깝게 못 갔던. 아, 네, 그런 국가입니다. 어디입니까? 남미에는 그 대부분 다 바다랑 접해 있는데 네. 두 나라가 바다를 안 접하고 있습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내륙국이죠.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고. 가장 가난한 나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유명한 인물이 또 이 동네에서 또 최후를 맞이했죠. 체 게바라가 또 이 동네에서 아 네 볼리비아입니까? 네 맞습니다. 볼리비아. 네. 말씀드릴 곳은 이제 볼리비아인데요. 이제 볼리비아는 뭐 장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일단 높다. 그리고 이제 내륙국이다. 일단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볼리비아는? 예, 네, 일단 수도 일단 뭐 다 높은 건 아닌데 네. 뭐 수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네. 엄청 높죠. 뭐 계속 지난번에 이제 에콰도르 뭐 이런 나라 다 높았지만 네. 볼리비아가 더 높아요. 수도가? 네. 여기는 해안이 없으니까 더 높겠네. 그렇죠. 해안이 없으니까 사실은 원래 해안이 있었어요. 해안 태평양 뺏겼어요? 쪽 예, 뺏겼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러가지고 남미 국가들끼리도 뭐 몇 번 전쟁을 치렀는데 그 중에서 쥐어 터져가지고 아. 이제 가장 큰 손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아. 이제 볼리비아입니다. 바다를 뺏긴 거는 진짜 치명적이죠 보면. 네. 그래서 비치가 뭐 없다는 거 아니야? 아, 비치도 없고 뭔가 하여튼 다른 나라들과 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행기만으로는 확실히 좀 당장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몽골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몽골에 보면은 뭐 석유 빼고 나면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많거든요. 금도 있고 석탄도 있고 뭐 다 많은데 예. 캐낼 방법이 없잖아요. 뭐 아프가니스탄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수조 달러치 자원이 묻혀 있지만 이거를 뭐 갖고 갈 방법이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일단 볼리비아는 이제 태평양 쪽으로는 이제 페루하고 칠레 이제 막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가 이제 있고 북쪽과 동쪽으로 이제 브라질에 둘러싸인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네. 면적은 한 109만 이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우리의 한 11배 정도 되는 크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나라가 땅 그 태평양 쪽으로 나가는 걸 뺏긴 게 우리가 이제 보통 2차 세계 대전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도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러요. 19세기 말에 이 아, 태평양을 두고 예, 칠레와 이제 태평양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 보면은 그래 가지고 이제 벌인 이유가 이제 초석이라고 그래 가지고 네. 이제 질산 칼륨이죠. 화약 네. 원료. 이게 사막에 이제 많이 나는데 이제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 있는데 여기에 예. 있는 이 초석, 그다음에 이제 구아노라고 하는 이제 새똥, 이게 또 이 질소 비료를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기 전에는 네. 이 구아노가 엄청 귀한 자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둘러싸고 이제 갈등을 벌이다가 싸웠는데 이길 줄 알았는데 졌죠, 칠레한테. 그래가지고 태평양 연안 지역인 이제 안토파가스타 주를 이제 뺏기고 내륙 국가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볼리비아는 본격적으로 가난해지기 시작을 했죠. 너무 욕심이 많다. 칠레는 그렇게 그 해안선이 긴데 좀 내주지. 좀 내주지. 원래 이제 99개 가진 사람이 하나 더 가지려고 그러죠. 아, 보면. 칠레 진짜. 그래서 그러네. 원래 남미에 가 보면 칠레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남미 국가들이요? 예, 칠레가 되게 이제 깍쟁이 같고 네. 이제 되게 장사 속에 밝고 돈벌이를 좀 많이 하는 네. 이제 이런 나라라는 인식이 좀 강하더라고 자기들끼리도. 위아래 진짜 길다. 예, 칠레는 정말 길죠 보면은. 예. 정 떨어진다. 어쨌거나 이제 이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나라 전체 인구는 한 1,157만 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한 10배 이상 넓은 나라의 인구는 우리의 한 5분의 1 정도 되니까 네. 인구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죠. 이 나라는 재밌는 게 많아요. 재밌는 게 많다는 게 뭐냐면은 이중 뭐 두 개 더블로 돼 있는 게 많아요. 듀얼로 돼 있는 게. 듀얼? 예, 듀얼.
뭐가요? 일단은 수도가 두 군데예요. 예, 수도가 두 군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볼리비아 수도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라파스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라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하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도입니다. 네. 3,830m.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뭐 백두산이 높아요 이러면 그거 언덕도 아니죠. 뭐 이제 이런 언덕도 아니죠. 3,830m예요, 수도가. 와. 예. 그러니까 이제 티벳 우리가 이제 티벳에 가면 되게 높다 막 그러는데 네. 예, 3,830m 정도니까 엄청 높고요. 근데 이제 이 행정과 입법의 수도예요. 이 예. 라파스는. 예.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가 있는. 네. 그리고 이제 헌법상 수도는 또 수쿠레라고도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수쿠레가 원래 그 수도였다가 라파스로 옮긴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수쿠레도 한 2,830m 정도 되니까 뭐 한라산보다 높네. 예, 백두산급이죠, 이제 보면은. 예. 이 나라는 그냥 다 높아요. 나라가 땅이 다. 그러니까 이제 안데스 산맥 쪽에 있는 아, 이제 이쪽은 높고요. 그다음에 동쪽은 또 저기 아마존 산맥 아마존 산맥이 아니고 이제 아마존 정글로 가야 되니까 확 낮아지죠. 거의 그러면 그 동네에서 수도를 한번 올려면 네. 계속 오르막길이네요. 그렇죠. 올라갈 일이 별로 없죠. 올라가면 이제 숨 막히니까 잘 안 올라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뭐 어디 보고라도 대통령 보고라도 하라고 밑에서 그렇죠. 올라오려면 계속 상당히 이제 괴롭겠죠. 이제 내려갈 땐 기름 하나도 안 들겠다. 그냥 중립기념만 놓고 계속 내려가면. 그래서 어쨌거나 뭐 수도가 이제 두 개예요. 이렇게 네. 헌법상 수도가 있고 실질적 수도가 있고 국기가 또 두 개예요. 국기가 두 개일 수 있어요? 예, 국기가 두 종류예요. 국기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삼색기 뭐 트리콜로라고 하는 이제 삼색기 네. 적, 황, 녹 이런 국기가 있습니다. 이 적, 황, 녹 국기는 이제 1851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데 네. 뭐 전형적인 삼색기고 색깔 의미는 뭐 뻔하죠. 뭐 빨간색은 피. 그 다음에 황은 이제 광물 자원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녹색은 자연 이렇게 삼색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약간 이제 체크무늬 라고 해야 되나요? 무지개 빛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77에 49. 가로 세로 이제 7칸씩은 나누는 이제 위팔라라는 국기가 따로 있어요. 이제 너무 있는데, 신기하게 생겼다 국기가. 예, 국기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우리 이게 국기예요. 예, 예. 상당히 재밌죠 보면은. 아니 그 뭐 예술 그 뭐 이런 거 그림 그런 사람 있지 않아? 이런 거? 이런 스타일에. 칸딘스키보다도 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 뭐 다양한 국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그 두 개의 국기를 공식 행사 때 이제 같이 개항을 합니다 보면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에 대한 그러니까 되게 이 볼리비아가 상당히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제 신원법을 만들면서 네. 여러 가지를 이제 존중하는 의미로서 이제 국기를 새로 만들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국기가 이제 듀얼로. 원주민들은 그럼 이 이상한 국기를 좋아해요? 뭐 어쨌거나 이. 당신을 위한 선물이야 이런 뭐 그런 식이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뭐 자연권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갸우뚱하는 개념이 이제 볼리비아 헌법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헌법도 알아야 돼요. 원주민 비율은 뭐 꽤 높습니다. 인디오라고 부르는 이제 남미 네. 원주민들 한 55%. 볼리비아가 인디오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 아닙니까? 에콰도르도 상당히 높고요 보면은. 네. 아마 에콰도르가 더 높나 아마 그럴 겁니다 보면. 상당히 높은 나라 중에 이제 한 나라입니다. 왜냐면 이제 볼리비아 하면 그 그 모자도 그렇고 뭐 약간 예, 그런 약간 땅따한 이미지예요. 예, 고산에 사시는 분들 같은 이미지가 있죠. 치마 비슷한 거 입고 대신 이제 화려한 그 퀼트로 그러니까. 이제 만든 옷 입고 계신 분들 생각을 하시는데 백인 비중은 한 15%로 되게 낮고요. 네. 일단 원주민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교는 카톨릭이 아무래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화폐는 이제 볼리아노라는 단위를 쓰는 화폐인데 네. 제가 최근에 뭐 아마 상당히 약세로 바뀌었을 것 같은데 뭐 그전 기준으로 보면은 1달러당 한 7볼리아노 정도 되는 정도 이제 환율입니다. 7만 볼리아노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브라질 헤아라를 보고 있으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다음에 공용어는 당연히 스페인어긴 한데 예. 공용어가 37개예요. 공용어가요? 예, 공용어가 37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 그걸 뭐 공용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헌법에 37개의 공용어다 우리는 딱 이렇게 써놨어요. 헌법에. 아, 이게 산이 높으니까 골이 깊잖아. 그렇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산악 민족들은 응? 다 말들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것들을 다 인정을 해준 거죠. 어쨌거나 언어가 다양한데 네. 그러나 그렇게 너무 다양하면 말이 안 통하니 네. 뭘 하나로 정한 게 공용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공용어가 37개라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왜 이게 생각해보면 너도 그 말 나도 말할 수 있는데 왜 내 말은 안 들어주고 왜 스페인어 배우라고 갖고 이제 강압하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스페인어를 알면 다 통합니다 보면. 다 통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다양한 공용어를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성을 이제 존중하는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명칭도 재밌어요. 보통 이제 이런 뭐 볼리비아나 콜롬비아나 이런 나라라 그러면은 무슨 공화국 이렇게 붙잖아요. 네. 그래서 2009년까지는 당연히 이제 그 볼리비아 뭐 공화국이었는데 2009년부터는 정식 명칭이 바뀌었어요. 볼리비아 다민족국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자체를 다민족국.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왜 굳이? 그래 이제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뭐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이 남미의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만든 혁명. 예, 혁명을 이제 한 우리가 정통이고 적통이군요. 그렇죠. 뭐 다들 적통이라고 그래요. 콜롬비아도 자기 적통이라고 그러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다들 자기들이 이제 원조라고 그러는데. 그래, 베네수엘라의 화폐 단위가 볼리바르였어요, 그죠? 옛날에 이제 맞네요. 예, 예. 그렇죠. 그 동네의 영웅이군요. 예.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볼리바르의 어떤 그 이상이 잘 됐으면 북쪽에는 미국이 있고 그 밑에는 멕시코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밑에는 볼리바르 공화국이 있었겠죠. 연방이 있었겠죠. 이제 우리로 치면 징기스칸 같은 느낌이구나. 예. 근데 이제 이 사람 뜻이 이제 아마 남미에 있던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이제 땅덩어리 그다음 안데스 산맥 이런 조건들이 북쪽만큼 북미만큼 좋지 않아가지고 네. 연방을 만드는데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뭐 이 나라는 뭔가 좀 하나가 되자 통일하자 뭐 합치자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 좀 있나 봐요. 왜냐면은 이제 그 멕시코 같은 경우도 이제 멕시코 시티도 그렇지만 이 그 주요 도시들이 그 산에 높은데 이렇게 띄엄띄엄 박혀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 동네 있는 친구들이랑 나랑 같이 지낸다는 게 그치. 사실은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근데 미국은 보면은 쭉 평지고 그다음에 애팔라치아 산맥 넘어가면 또 가도 계속 중서부라는 이상한 명칭으로 쫙 있고 또 서쪽에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지형적으로 좀 하나로 묶이는 맛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볼리비아 같은 경우 높으니까 날씨는 네.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파스 기준으로 보면은 건기 이제 우리로 따지면 한 6월에서 8월이 여기는 건기인데 네. 3도에서 17도. 그다음에 우기가 이제 12월에서 3월인데 7도에서 한 20도. 그러니까 네. 계속 선선하고 네. 좋은 날씨죠 보면은. 숨쉬기가 어렵다. 숨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뭐 모기 걱정은 없겠죠. 병에 걸릴 염려는 별로 없는. 예, 높으니까. 없다. 예, 원래 다 이렇게 높은 데 사람이 사는 이유는 말라리아나 황열병이 무서워가지고 다 올라온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선선하고 추우면 모기들이 안 살아요. 어쨌거나 이 볼리비아는 높다. 네. 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안데스 산맥 뭐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쪽은 낮아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은 뭐 그래도 뭐 한 400m 정도 되는데 안데스 쪽은 4000m니까 레벨이 다르죠. 거대한 스키장을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형이 상당히 이제 독특하다 보니까 네. 이 볼리비아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가볼 뻔했던 나라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사실 제가 정말 가고 싶었어요. 여기를? 예. 왜요? 볼리비아가 정말 유명한 사진으로 유명한 지역이 있죠. 유유니 사막이라고. 아, 그 소금. 예, 소금. 네. 그다음에 이제 대칭 이렇게 딱 되면 아래 위 대칭 네네네네. 해가지고 있는 예, 세계 최고의 제일 넓은 소금 사막. 전 세계에 이제 소금 사막들이 몇 군데 있는데 네. 이 볼리비아에 있는 유유니 사막이 제일 유명하고 제일 넓고 예, 멋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미국의 솔트레이크도 사실은 소금 사막이잖아요. 이거 예. 옛날에 바다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 바다였다가 네. 바다가 쫙 올라온 거예요. 안데스 산맥이 올라오면서 그 바닷물을 싣고 같이 올라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건조되면서 사막이 그대로 이제 그 물은 날아가고 네. 소금만 남은 거예요 보면은. 와. 그래가지고 이 유유니 사막이 제일 이제 유명한 볼리비아 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칠레 이제 아타카마라는 이 사막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은 여기예요. 아타카마. 세계에서 가장 건조해요. 그래서 비가 안 와서. 예, 비가 안 와서. 그래서 희한하다. 어째 예. 여기만 비가 안 올까? 그러니까 왜냐면 안데스 산맥이 다 부딪혀가지고 비구름이 못 넘어와요. 예, 비구름이 못 넘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구름은 이렇게 끼는데 이제 이 비를 내릴 만큼 이제 만들어지지 예,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더 동쪽으로 가서 아마존쯤 돼야 비가 온다. 거기는 또 따로 이제 비가 있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타카마 칠레 아타카마 사막 같은 경우는 이 천문학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왜요? 건조하니까 1년 내내 별이 1년 내내 이제 별이 잘 보이니까 대기 흐름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은 공평한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비조차 공평하지 않아. 그렇죠. 아 비는 되게 불공정한 존재입니다 보면. 그래서 유유니 사막에 있는 사막의 이 소금 두께는 제일 두꺼운 데는 한 100m?
100m? 예. 그다음에 뭐 평균 한 15m 정도. 100m가 소금이야. 그래서 한 100억 톤 말리고 말리고 짜낸 거 아니야. 그렇죠. 한 100억 톤 정도 이 소금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1년에 열심히 저 신안 아빠 신안군에서 이제 그 밟아 가지고 꽃소금 그, 예, 만들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30만 톤 정도 돼요. 1년에. 예. 1년에 30만 톤 정도 우리가 나오네. 만드는데 100억 톤이면 뭐 계산하기에 좀 힘들죠 보면은. 30만 톤 3천. 그냥 우리는 그럼 전 세계는 이 소금 먹지 왜 각자 소금을 만들어요? 이제 캐지. 갖고 오기 힘드니까 내륙 국가니까. 이 유유리 사막은 뭐 찾아보시면 다 아시죠. 그 비가 왔을 때 네. 소금의 소금 사막에 비가 오고 나면은 우기 때 비가 간간이 오는데 쫙 물이 깔리죠. 물이 깔리면 아, 거울처럼 이렇게 되고. 예, 근데 거울이 되다 거울이죠. 네. 그러니까 대칭. 거리감이 전혀 없어지고 이제 하늘하고 땅이 이제 완전 대칭이 되니까 네. 사진 찍으면 그 자체가 이제 되게 작품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야. 여기를 정말 꼭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 페루에 갔다가 원래 코스가 이제 티티카카 호수를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유유리 사막까지 오는 건데. 주말에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코스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아 멀어서. 예,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데 그러진 못해서 못 갔는데. 아, 출장으로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거리를 안 재보고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안 가는 걸로 했죠. 그래서 나스카도 못 갔어요. 여기는 그냥 그럼 사막에서 그냥 저 포크레인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렇죠. 예, 풉니다 보면은. 아, 이거 이제 서서 먹어요? 그렇죠. 진짜 소금 싸겠다 여기는. 예, 소금은 싸죠. 소금 싸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닷물이 이제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네. 이제 마른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핸드폰 배터리에 보면은 제일 귀한 게 이제 리튬이라고 옛날에 많이 네네. 배웠잖아요. 근데 이 리튬은 사실 바다의 천지예요. 바닷물에. 물에? 네, 바닷물에 아, 보면은, 이온으로. 예, 다 존재하고 있어요. 잘 말리면 다 나와요. 절대 양은 많은데 그거를 이제 바닷물에서 추출하려면 어려운데. 이 유유니 사막은 이 리튬이 많아요? 자연이 다 알아서 이제 그동안에 바닷물을 말렸으니까 리튬이 넘쳐나는 동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이 나는 데가 이 유유니 사막이죠. 배터리 리튬 이거 퍼다가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유유니 사막에서도 리튬이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볼리비아까지 우리 대통령 이제 형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이거를 뭔가 광고권을 받아왔다라고 했는데 뭐 서로가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서로가 착각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광고권을 받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볼리비아는 아 이제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했다. 이렇게 아, 그런 이제 의미에서 뭔가 결론 약간 났습니까 그래서? 뭐 고산지대다 보니까 서로가 좀 멍해가지고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고산지대로는 받아낼 수 없어.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여기는 또 유명한 게 이제 티티카카 호수. 아까 네네네. 이제 김 프로님 처음 말씀하신데 여기는 이제 그 호수가 이제 페루하고 볼리비아 이제 국경지대에 있어요. 있는데 3,810m의 이제 호수가 있어요. 해발 3,810m니까 제일 높다 이러는데 사실 이거는 서양 사람들 생각이고 아시아에 더 높아요. 아시아에 어디가 있죠? 그 저기 티벳 가면은 이제 암드록초라고 하는 그 4,440m. 네. 네, 호수도 있고 아, 그 다음에 남초 호수도 있고 규모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 면적은 이제 티티카카 호수가 조금 더 넓을 텐데 아, 조금 더 예. 근데 이제 그 티벳에 있는 호수들도 뭐 규모는 장난이 아니죠. 아, 그래요? 예,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레벨이 다르죠. 3,800이랑 4,400은 뭐 더 없죠 이제 보면 우리는 정말 예. 호수 해봐야 석촌 호수 조금 더 가봐야 산정 호수 정도 아는 우리도 백록담 얼마에 백록담? 백록담은 뭐 작죠 보면. 정말 그건 정말 아, 천지. 천지는 좀 넓은 편이긴 한데 이 티티카카 호수는 면적으로 따지면 한 8,300제곱킬로미터니까 꽤 넓은 편입니다. 가로 80km, 세로 190km 뭐 이 정도 되니까. 80에 190이면 예. 거의 뭐 수도 경기도가 다 쏙 들어가네요 그 안에. 예, 그러니까 뭐 상당히 넓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뭐 수심도 한 130m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티티카카 호수는 여기에 이제 면주민들도 오래 살고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신기한 게 그 여기서 나는 풀을 엮어 가지고 그러니까. 갈 때 근데 이 성을 그 풀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위에서 사시는 분들 계시고 하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되게 신기했던 게 여기서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배나 네. 저 이집트에서 타고 다니는 옛날에 이제 똑같아요? 예. 모양이 비슷해요. 엮는 방식도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문명이 고대 초고대 뭐 문명이 있었다. 뭐 이런 네네. 이야기들도 이제 종종 나오고. 피라미드도 뭐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아, 남미에. 그렇죠. 예. 따지면 비슷하잖아. 전 세계 모든 집의 지붕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 근데 그게 그 오래전에 만나서 회의했을 거야. 건축 양식이 거의 비슷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경로가 비슷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신기한 뭐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 초가집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볼리비아는 내륙국이라는 한을 여기서 풀려고 그러는지 이제 볼리비아 해군은 여기 주둔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있어요? 해군이 티티카카에 있어요? 네, 티티카카에 해군이 있습니다. 말하기가 뭐 국경이 있으니까 네, 국경이 있으니까 수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내륙에 있는 뭐 스위스 스위스 해군? 국경도 있구나. 저쪽으로 네. 배저 가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독특한 이제 이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볼리비아 그러면 생각하시면은 되는 게 일단 높다. 그리고 유유니 사막이나 티티카카 호수처럼 되게 좀 신기한 곳이 많다. 그래서 사실 볼리비아에 관광 가시는 분들은 이 유유니 사막 플러스 티티카카 호수, 티티카카 호수 건너면은 페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페루 건너가시면 거기서 이제 나스카 이제 그 고원지대 그 바닥에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거 이제 그거 보시고 이제 말씀하셨던 마추픽추. 예, 마추픽추 이제 가 보시는 게 이제 남미의 이제 관광 코스죠, 보면. 여기도 코로나는 있겠죠? 네, 뭐 고산이라도 그건 있겠지. 네,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볼리비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에콰도르는 계속 지금 이제 예, 지금 남미가 이제 한창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는 못 갈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했어도 네. 그 나라들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경제 블록이 이제 코로나 블록으로 묶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클린 예, 블록. 예. 방역에 대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끼리는 이제 교류를 하고 예. 한중대 이렇게 되겠네. 한중대. 아시아 국가들은 뭐 대충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대만. 그러면 뭐 뉴질랜드 가능할 것 같고 뉴질랜드 호주 가능할 것 같고요.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정도. 그 정도? 네, 뭐 좀 있어 봐야 됩니다만. 뭐 비행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가운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그 이제 짐짝처럼 이렇게 3-4-3으로 하면은 이제 아마 그 중간에 한 자리씩 비워놓는 아니야 이제 그 아크릴 투명한 아크릴이든 해서 칸막이 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칸막이 치고 딱 문 열고 들어가게. 그렇게 되면은 한 좌석 값이에 적어도 비즈니스 클래스는 되겠죠? 비즈니스보다 비싸겠죠. 예, 비즈니스 비싸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얇은 이렇게 얇은 아주 얇은 아크릴판으로 칸막이 하면 그 자리 그대로 두고. 아, 그럼 뭐예요?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나눠서 계속. 예, 밥은 이제 없는 거죠. 이제 김밥 들고 가야지. 어디 비행기에서 밥을 줘 나 스튜어디스. 올해 내로는 힘들겠죠, 박사님. 해외. 2021년, 2022년. 뭐요? 2022년쯤 돼야 이제 좀 원상복구. 살살 달리 원상 살살 다녀 살살 다녀 2022년에 예 22년 그렇게 오래 걸려 아, 네. 어쨌거나 그래서 터지고 또 터지고 그 다니시기 전까지는 지구본 연구소를 들으시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시는 게 랜선 여행을 다니셔야 될 거고요. 랜선 여행 볼리비아 뭘 먹고 살아요? 주로? 볼리비아는 지하자원을 먹고 삽니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이 참 많아요. 보면은 나는 뭐 빵 뭐 이런 거 먹는다. 아. 특별한 거 먹겠나 혼자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이지 먹방이냐 그런 질문이었구나. 여긴 지하자원이 많은 게 일단은 네. 그 최대 수출 품목은 이제 현재의 최대 수출 품목은 천연가스. 예. 그래서 전체 수출의 한 50% 정도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튬은 세계 최대 이제 매장량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걸 이제 가공해서 갖고 나가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많이 팔고는 있으나 이제 일단 수출액은 이제 천연가스가 더 많고. 그럼 이거는 내륙에서 만드는 천연가스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주변 나라에 그렇죠. 팔 수밖에 없겠네요. 예, 주로 이제 그렇게 가는 아, 거죠. 깔기 깔았네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기한 나라예요. 이제 LNG라는 거는 이 되게 어거지로 천연가스를 갖고 오겠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배로, 예, 배로.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돼 진짜. 220도로 이거 냉각을 시켜가지고 보온병에 담아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다시 이거를 또 기체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파이프를 깔아서 부산 어디에 가서 팥빙수 포장에다 오는 거야 서울에. 그렇죠. 그왜 굳이 웬만한 나라들 우리나라 조선업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정책을 한거 아니야? LNG선. 그래서 어디 가는 나라들은 다 파이프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운송비가 정말 많이 그래서 들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그 LNG. 가스라는 거는 당연히 PNG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거기에 맞춰서 계산이 되는데 이 LNG라는 건 되게 신기한 놈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천연가스고 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은이었죠 은. 은? 예, 이 볼리비아는 은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제 나라고, 그다음에 이 은 때문에 사실은 뭐 사람들의 목숨이 수도 없이 갈려나갔던 예, 그런 데죠. 이 볼리비아에 가셔가지고 굳이 이제 유명한 지역까지 가시겠다, 고산병도 난 적응했으니 이제 적응한 김에 더 다니시겠다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가시는 동네가 이제 포토시예요, 포토시. 포토시? 이제 은광이에요, 은광인데. 예.
가보면 이제 리코산, 이제 세로리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리코라는 이름의 산이 있어요. 네. 산 전체가 은이 은광산이었어요. 산 전체가. 해발 4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해발 4,688m였으니까 거의 5,000m 가까이 되는데 원래는 한 5,100m 정도 됐대요. 이제 지금 고도가 낮아졌어요. 은을 캐서? 은을 하도 캐면서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진짜요? 예.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요. 아, 운이 그렇게 많았어요? 다른 분이 얘기하면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이 포투시라는 동네는 4,600m, 4,700m가 가까이 되는 동네인데 네. 이 동네가 한때 런던에 버금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대도시였어요. 은 때문에. 은 때문에. 우리로 치면 정선, 태백. 그렇죠. 예, 그런 지역에 사람들이 수십만이 몰려 살았던 이제 그런 지역이었던 야. 거죠. 이제 원래 포토시라는 이 이제 그 세로리코라는 이 지역에 은이라는 게 있는 줄은 거치. 원주민들도 알았대요. 인디오들도 알았는데 뭐 굳이 뭐 쓸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냥 또 괜히 건드리면 이제 신의 노여움을 살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뭐 스페인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보면은. 야. 이제 은이빨까지 다 뽑아가던 애들이다 은이빨. 보니까. 아니 그 산 이제 저희가 사진을 잠깐 보고 있는데 네. 산 중간 중간에 약간 회색 면적들이 살짝 보이는데 저 은색 아니야 저게? 저게 혹시 아니라? 설마 은이에요? 옛날에 다 은이었죠. 밖엔 다 보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노천 은광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처음에는 그냥 막 캐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밑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 포토시가 유명한 거는 은 양 자체도 어마무시했을 뿐만 아니고 은 그 순도가 50%였어요 아 그냥 파내면 절반 판에서 그냥 절반이 은이었다는 거예요 보면 순은이었다는 거예요 보면 와 그러니까 뭐 어쩌다 은이 그렇게 안데스 산맥 자체가 이 지각이 되게 저기 신생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 이 땅 밑에 있던 이런 놈들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비에 씻겨서 밑으로도 갈 틈도 없이 그대로 올라온 거죠 보면 땅 밑에 있는 게 예 그러다 보니까 안데스 산맥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각종 예, 광물 자원들이 풍부한데 근데 하필 은이냐고 은이죠 우리는 고령토 왜 걔네는 은 우리도 많아요 은이요? 우리는 통스텐 푸면 한 숟가락 푸면 반이 통스텐이에요 아, 그렇죠 우리도 저쪽. 금이 얼마나 많았는데 옛날에 아 그렇지는 않고요 뭐 그 정도는 아, 그 정도는 뭐 아니었습니다 방인이 뭐 이런 사람 다 금 노다지 해가지고 다 떼제벌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노다치? 우리는 통스텐. 어쨌거나 이제 1545년부터 이제 스페인이 이제 은광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을 이제 했는데 네. 한 20년 캐고 나니까 이제 이제 은맥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을 했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야 이제 그만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멕시코에서 이제 수은을 이용해서 이제 은을 추출하는 이제 기술들이 개발이 됐는데 옆 동네에 있던 페루에서 또 대규모 수은 광산까지 터지고 나니까. 은을 캐는데 수은이 필요해요. 그 액체 금속. 그렇죠. 녹이는 거죠. 이제 옆에 거를 예, 추출해서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그 돌리면 불을 떼면은 이제 그 은 아닌 건 녹는다. 그렇죠. 그 예전에 우리 김도월 교수한테 한 뭐 배운 거 있지 않나. 예, 그렇죠. 은 추출 무슨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이제 보면은 예 있습니다. 보면은 그 저기 뭐 회치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납과 은의 어떤 그 그러니까. 예 이런 거를 비중. 이용해서 예 하는 법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서 포토시는 정말 스페인의 돈줄이 됐죠. 뭐 패드 저리 가라죠. 뭐 패드는 윤전기를 돌려야 되지만 여기는 그냥 인디오들 시켜서 캐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85,000km 정도 이제 운이 나다가 뭐 계속 그래 몇만 킬로 정도. 그러니까 몇만 킬로라고 그러면은 이제 수십 톤 네. 운이 수십 톤씩 매년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1850년대쯤 되니까 이 수은을 이용한 이제 채취법이 발달하니까 280톤씩 나오는 거예요 보면 은이 매년.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은을 이제 캐느냐 그러면은 이제 뭐 스페인 사람들이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캘 일은 만무하니까 인디오들을 이제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쉽게 캐드만 점점 밑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250m 이제 밑으로 사다리를 놓고 수직갱을 파고 내려가가지고 12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50kg를 캐서 포대 이제 이거를 하나를 짊어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이제 12시간 동안 25개를 250m를 이제 캐서 갖고 올라와야 되는. 1인당? 예, 1인당. 그래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일요일 날 나오고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죠 예.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약을 줍니다 마약을 줘 예 코카잎을 줍니다 보면은 그래서 코카잎을 씹으면서 이제 하루 12시간씩 이제 열심히 하다가 지쳐 쓰러지면 뭐 그냥 갖다 버리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 또 잡아와가지고 또 시키고
이렇게 쌓은 부가 넘쳐나는 동네다 보니까 17세기 초반 1611년에 인구가 16만 명 이 동네. 예, 당시 이제 유럽의 런던 다음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네. 돈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이 동네 보면은 당시 이제 그 도시 풍경을 묘사하는 거 보면은 그 커튼은 중국 비단으로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는 영국산 그 중절모, 그다음에 나폴리산 양말, 뭐 아르비아산 향수, 뭐 페르시안 양탄자, 베르시아 저기 뭐 베네치아 유리로 유리창을 만들고 뭐 이 정도로 이제 돈이 많았던 이제 동네인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남자 비율이 높았고 터프한 동네였다 보니까 또 바빌론처럼 또 온갖 이제 사창가라든지 폭력이 난무하는 또 이런 지역이었죠 보면은. 그래서 17세기 초반에 또 인근의 이제 오르로라는 동네에서 또 은광이 터지면서 뭐 완전히 양대축으로 이제 엄청나게 실어 날랐던 이제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은을 캐면서 한 그 800만 명 정도의 인디오 노예가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800만 명? 800만 명이요. 그러니까 인디오한테는 이 포토시 광산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켜서 지옥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들어가면 죽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니까. 저주스럽겠네요. 여기는. 그렇죠. 이제 은의 저주라는 게 이제 세계 경제사 쪽으로도 보면은 이제 스페인도 사실 은의 저주에 걸렸죠.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많은 은을 받았는데 네. 부를 축적을 못하는 원인, 그러니까 은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자원의 저주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나라가 사실은 스페인이죠 보면은. 상공업이 어떻게? 발달하지 않는 거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바람 맞아가지고 바람이 이제 때 맞으면은 자 언제쯤 올라 이렇게 저 수평선 보고 있으면은 네. 선박들이 은을 가득 실은 선박들이 스페인 은하로 만들어가지고 쫙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야 이제 밀린 월급들 주고 다 사람들이 프랑스산, 네덜란드산, 뭐 영국산 필요하면 다 외국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제조업이 발달 안 하네. 제조업이 발달할 필요도 없고 상업도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뭘 저축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드는 거고 뭐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노동 가치도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보면. 바다만 바라보네. 바다만 바라보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아우 좀 힘드네 싶다가 아, 영국 애들이 좀 뺏어갔네 저 새끼들 뭐 이제 이러다가도 뭔가 들어오면은 또 이걸로 풀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참 웃긴 게 이 포토시에서 나는 은이 중국의 이제 그 은 본위제를 만든 장본인이죠. 중국으로도 이 은이 들어갔어요. 네, 결국. 아 유럽 갔다가 거쳐서. 그렇죠. 처음에는 포토시에서 캐서 이게 이제 스페인을 거쳐가지고 뭐 유럽 각지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로 갔다가 그게 이제 필리핀을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갔죠. 왜냐면 중국에서 도자기도 사야 되고 그다음 비단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유럽에서 나오는 물건들 중국 사람 눈에 당시에 들어오겠습니까? 금 은이라면 받아주지라고 하다 보니까 은이 이제 계속 이제 쌓이는 겁니다 보면.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더 빠르게 이제 그 대서양이 아닌 태평양을 이제 리마 쪽으로 건너가지고 바로 중국으로 가다 보니까 은이 넘쳐나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 장사하는 분들은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에는 은이 귀하고 금이 귀하고. 그 처음에는 처음엔 그렇죠. 처음에는 예, 예. 금이랑 은이랑 비슷하게 귀했는데 네네. 유럽에는 은이 흔하니까 네네. 유럽에서 은을 갖다가 그러니까 중국에 갖다 팔고 금을 받아와서 그 금을 유럽에 가서 또 다시 은으로 받고 이런 짓을 계속하면 차익거래 아비트리지를 계속 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차익거래를 계속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은을 제일 많이 일상생활에 쓰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죠. 인도. 예 인도는 뭐 그 요즘엔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한 20년 전만 해도 다 이제 여성분들이 뭐 남편하고 뭐 이제 하면은 위자료로 받는 게 이제 은 이만한 덩어리를 받아가지고 아 네 그냥 어디 숨겨놨다가 이렇게 들고 나오고.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왜냐면 옛날 영국 시대 영국 때부터 인도에는 은광산이 없어요. 근데 세계에서 아마 은으로 따지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마 인도일 거예요. 인구 많으니까. 옛날에 이제 그 차라든지 영국 사람들을 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일단 벌어서? 영국에서 어디선가 들어온 은은 인도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안 나가. 예, 안 나가고 그냥 다 어딘가 퇴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인디오의 어떤 정말 목숨으로 쌓아놓은 은이 포토시 결국은 중국에 이제 은 본위제를 만들었고 그 은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서 네. 나중에 이제 그 아편 전쟁도 생기고 세계를 바꿔놓은 거죠 보면은. 돌이켜 생각하면 여기서 은이 발견 안 되는 게 좋았어요? 아니면 그래도 발견돼서 되니까 이런 건물도 있고 여기저기 도시도 개발되고. 글쎄요. 저는 안 됐으면은 차라리 스페인도 이렇게까지.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고
좀 다른 식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스페인도 좀, 그렇고 볼리비아도 그렇고. 볼리비아도 그렇고 만약에 은이 중국에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아편 전쟁도 안 발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동서양의 관계들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역사에 뭐 그러니까 뭔가 돈 되는 뭔가가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볼리비아는 지금 뭐 볼리비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지만 네. 이 나라는 이 나라에서 나오는 은이 몇백 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경제를 재편한 어떤 그러한 또 나라이기도 했었습니다 보면. 세계사에 아주 큰 그렇죠. 역할을 했네요.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은이 아니고 사람 목숨하고 이렇게 바꾼 은이다 생각하면 네. 좀 끔찍하죠 보면. 네, 800만 명. 예, 800만 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나라가 지금은 잘 사느냐 못 살아요. 아까 남미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라고 그랬죠. 네네. 예, GDP 한 3,700불 정도 되는데 남미에 이제 12나라가 있는데 이제 랭킹 11입니다. 12위는 이제 지금 바닥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베네수엘라고. 하긴 뭐 많은 나라들이 못 사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일단 몽골보다 뭐 쉽게 비교하면은 몽골보다 더 못 사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네. 되겠고요. 뭐 자원이 이제 많긴 하지만 이거를 캐서 밖으로 갖고 나가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 광물 자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돈벌이가 이제 잘 되지 않은 게 아니다. 예,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이 나라에는 석유도 좀 나고 있기는 하는데 네. 뭐 정제 시설이라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디젤은 다 수입하는. 그래서 이 나라가 수입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석유예요. 아 석유는 또 많이 수입해요? 그런 나라들이 종종 있어요. 원유는 수출하고 디젤을 수입하는. 그래서 무역 적자를 보는. 우리는 반대지. 그렇습니다. 원유를 수입하고 네. 디젤을 수출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나라에서 이제 그 아연이랑 납 이런 걸 많이 갖고 와요. 지금요? 예, 지금도. 예, 그러니까 아연? 이제 갖고 오려면은 결국은 이제 옆 나라 뭐 페루라든지 이런 나라를 거쳐가지고 거쳐서. 이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제 그 아연 같은 경우 고려 아연. 네. 예, 고려 아연 주식이 비싼 이유가 아연 값이 비싼 것도 있는 것도 있지만 아연 광산을 들여와서 하다 보면 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고려 아연 주식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대부분 은값이 이제 은값이 올랐을 때 같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항상 좋아하던 주식인데. 아 좋은 회사죠. 네. 여기랑 우리나라랑은 뭐 직접 교역하는 건 지금은 뭐 거의 많지는 않겠네요. 뭐 일부 지하 자원 빼고는. 예, 그래도 이 볼리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한 넘버 한 10위 정도 되는 교역국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뭐 기계 이런 것들을 이제 팔고 그다음에 아연, 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긴 제일 이제 많이 거래를 하는 이제 그런 나라인데 뭐 경제 규모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수출이 한 80억 불, 수입이 한 90억 불 정도 되니까. 네. 예, 외채는 한 60억 불 정도 되는. 작네. 예, 작아요. 아주 그 경제 규모가 작은 자급자족 뭐 비슷한 이제 이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19세기까지는 은을 주로 팔았던 나라. 네. 그다음에 1980년대까지는 그다음에 주석을 많이 갖다 네. 팔았다가 이제 주석도 떨어지고 나니까 요즘에는 이제 천연가스를 많이 파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는 또 이제 퀴노아라고 퀴노아 슈퍼푸드라고 그러죠. 그거 많이 납니까 여기? 그게 뭔데요? 그거 얘기죠. 곡식이에요 보면은. 네. 예, 그냥 그 귀리 귀리랑 좀 비슷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보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보면. 홈쇼핑에서 엄청 팔아요. 엄청 팔죠. 보면은 몸에 좋습니다. 뭐 슈퍼푸드. 정프로는 산 거죠 귀리. 정프로는 홈쇼핑에서 예. 팔면 다 알아. 잘 알아. 이것만 먹으면 병이 안 걸린다. 네, 병이 안 걸린다. 뭐 진짜? 그러는데 이게 이제 퀴노아 값이 올라서 이제 이 볼리비아나 이제 안데스 산맥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뭐 아이들이 영양실조 걸려요. 이런 또 뉴스들이 많이 돌았어요. 이게 지금 고산지대에서 많이 그렇죠. 크는 거군요. 예, 근데 곡식이에요. 곡식? 곡식이에요. 퀴노아라는 곡식인데 사실은 이제 뭐 이 값이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이 볼리비아나 이 안데스 산맥에 있는 사람들이 굶는다 이건 다 이제 가짜 뉴스더라고요. 퀴노아 먹어봐야지. 찾아보니까. 아, 근데 네. 가격이 많이 오르면 사실 수출하느라고 이 지역 사람들은 못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가격이 오르면 비싼 가격에 먹고 딴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밀 사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기 퀴노아는 뭐, 못 먹는다. 이거. 예, 그렇죠. 퀴노아 그렇죠. 대신 그래서 이분들은 퀴노아보다 이제 패스트 돈이 많이 벌리니까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기 시작했답니다. 햄버거, 감자튀김. 이 동네가 또 감자가 넘쳐나는 나라잖아요. 안데스 산맥이 이제 감자의 원조니까. 저는 이제 볼리비아는 못 가봤지만 페루에는 가봤는데 페루의 시장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우리는 감자 그러면 감자죠. 감자? 예, 감자 품종 아시는 거 뭐 있으세요? 감자? 감자 그냥 포삭한 거 있고. 뭐 수미 감자라고 하는 이제 수미침 만드는 이런 감자. 수미 감자라는 종이 있어요? 수미가 이제 품종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원래 그래서 수미칩이라는 걸 만든 게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감자는 김수미 씨 뭐 이 감자를 가공하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있는 이런 감자들을 우리 보통 시장에서 쪄먹기 좋은 감자로 튀기면 수분 함량이나 이런 것들 전분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수미 감자는 주로 이제 쪄서 먹는 용도, 반찬에 먹는 용도였는데 많이 남았던 거죠. 항상.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정적인 이 판매처를 찾는 게 이제 힘들었는데. 그래서 수미집을 만들었어요. 농심에서 농심이 이제 훌륭한 일을 한 게 그거죠. 저걸 가지고 감자칩을 만들어 봐라. 아. 그래서 또 이제 식품공학 전공하신 또 공돌이들을 또 열심히 달달달달 튀겨가지고. 튀겨가지고. 그래서 수미칩이라는 이제 이런 걸 만든 거죠. 이제. 아. 사실은 농산물이랄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먹자, 뭐 계약 재배하자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네. 그거를 써먹을 곳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거나 여기서 이제 퀴노아 같은 걸 많이 드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가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네. 또 코카를 또 그 비불법화, 말이 좀 어렵죠? 코카. 예, 처벌은 하지 않는. 코카 비불법화를 국제적으로 되게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유엔에서 이거 자꾸 코카 가지고. 이거 범죄다. 네네.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 나라에서 생산하는 코카 잎이 32,500톤 정도니까 뭐 35톤 5% 정도는 이제 코카인 생산에 활용됩니다. 한 10,000톤 정도 이제 코카인을 생산하는 데 쓴. 그러니까 아. 콜롬비아 그다음에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코카인의 주 루트죠. 생산지. 아. 네, 생산지입니다 보면. 근데 이 나라는 이제 코카 복용 전통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또 헌법에 써놨어요. 참 헌법에 별게 다 써놨죠. 코카 복용 전통을 보호해야 된다? 네, 왜냐면 이제 전통 문화였기 때문에 네. 이거를 불법으로 하는 거는 볼리비아의 전통 문화를 훼손하는 거고 우리의 정체성을 서구인의 시각으로 망가뜨리는 거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코카잎을 이제 가공을 해서 코카인을 만드는 건 안 되지만 그냥 코카잎 자체를 씹어먹는 거 자체, 씹는 거 정도는 합법화. 그 이 나라 가서 코카잎 씹는 건 괜찮아요? 예, 그냥 괜찮은 건데 우리는 아. 이제 곤란하죠. 아, 근데 그 코카인은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 코카잎만 씹어먹어도 예. 이렇게 혼절해요? 혼절까지는 예. 아닌 거고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예. 이 나라 가면은 이제 고산병 걸려가지고 막 머리 아프잖아요. 예. 그러면 아, 코카잎 씹어요? 그러면은 그냥 씹는 것보다 예.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예. 그다 이제 그 코카잎 몇 개를 써서 코카 추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먹었다 이거 씹어 먹거나 차를 먹었어. 예. 그래서 인천공항 통관할 때 만약에 무작위로 테스트했어, 그럼 예. 나와요? 그렇게 그걸 이제 마약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예. 적극적으로 이제 뭐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너무 좋아하시면 이제 곤란한 이제 상황을 당할 수도 있죠 이제 보면. 볼리비아 갔다 오면 나갈 일이 있어야지 뭐. 그러게 말이야. 2022년이나 돼야 비행기 뜬다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볼리비아 말씀을 드리다가 계속 이제 헌법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여곡절이 많은 거죠.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격변이 많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주민들에 대해서 뭔가 보호 조치를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이 되게 박해받고 어려운.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제 그 전체 인구의 한 40% 가까이가 빈곤층인데 특히 이제 원주민 같은 경우 한 60% 가까이가 이제 빈곤층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뒤늦게 다수인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또 정치적으로 투쟁했던 또 이런 역사들이 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보면. 네, 네. 그래서 최근까지도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치적인 문제는 다음 주에 하겠다. 다음 주에는 거네. 이제 볼리비아 헌법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볼리비아 헌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네.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은 나라 볼리비아. 네. 아. 유인이 사막 한번 꼭 가보시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금 찜질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소금 찜질이요? 우리 같으면 저기다 새우 양식장을 만들어가지고 새우를 새우 소금 깔고 소금 깔고 바로 구워 이렇게 하면은 소금 구이 소금 구이 하기 좋지 않을까? 대하 구이. 여기는 진짜 얼굴 엄청 타겠네요. 네 맞습니다. 눈 웬만한, 먼다고 눈이 먼다고 꼭 선글라스 끼고 다니라는 이야기. 아니 걔네들 이제 보면 사진 보면 여기 빨갛고 까맣게 돼 있잖아 볼이. 네네네 그런 거지. 트고 여기. 그래서 여기는 뭐 길이 좀 먹기 딱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 예. 한가운데 있으면 예. 어디 뭐 집 다 하야니까 동서남북이 예. 한번 가요. 맨날 2023년에 이제 생방송을 한번 현지 생방송 그래 우리 세, 현지 생방송 한번 하자. 솔직히 작년 말만 해도 우리 크루즈 타고 뭐 할 것 같은데 생방한다 뭐 실제로 우리 섭외가 있었거든. 크루즈 타시면 네? 큰일 납니다 지금. 크루즈 섭외가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크루즈 이제 못 타요 우리. 네. 하나하나 다 예, 못하고 오늘도 아쉬움을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네. 이렇게 또 우리 교수 우리 박사님을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선생님 질문 하나 있어요 오신 네. 김에 우리 자원외교 관련한 건데요. 2% 네? 꼭
꼭 끝날라고 딱 인사하려고 들고 미리미리 좀 하죠. 아 진짜 오늘만 봐드리겠습니다. 자원 외교 그 제가 이번에 멕시코인가요? 그 오펙 회의 하다가 멕시코가 뛰쳐나왔죠. 어, 예. 그분들 보니까 풋옵션 사놨더라고요. 네네. 저 예전에 자원 외교 한참 나갈 때 왜 나가냐 그랬더니 혹시라도 석유값이 많이 뛰면 우리나라는 큰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석유를 잘 조달하기 위해서 자원 외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석유 광구 사놓고 저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럼 콜옵션을 사놔라. 그렇죠. 그러면 석유값 뛰면 우리는 돈 벌고 그 돈으로 우리가 석유 사면 되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응? 그래서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원료 수급에 대한 좀 강박 같은 게 좀 있어요. 돈 주고도 못 사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코로나 사태나 뭔가 세계 물류 나오면 우리는 첫 번째로 걱정하는 게 석유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좀 저는 좀 웃기다 생각하는데 꼭 식량을 걱정해요. 아, 밀, 예, 옥수수. 뭐 쌀, 뭐 옥수수 이런 거 이제 콩, 모듬 어떡하나? 굶어 죽는데? 예, 굶어 죽는데. 근데 그거보다 그런 식량이 뭐 문제가 되기 전에 우리는 석유가 먼저 없으면 그렇죠, 얼어 죽죠. 네, 다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농사는 다 석유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자원외교라는 사실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제국주의적이고 그 글로벌한 세계 경영을 하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오스트레일리아 어디에서 천연가스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천연가스 값이 막 올라. 네. 그러면 내가 저기서 우리 걸 갖고 와야 된다 생각을 하면 오스트리아 정부도 급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정부를 윽박지르고 꼼짝 못하게 제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 야 우리서 니네서 갖고 간다. 까불지 마. 까불지 이렇게. 마. 어.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바다를 가로질러 가지고 세계 반바퀴를 돌아서 해적한테 안 당하고 갖고 올 만큼의 이제 글로벌 네. 통상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자신감, 능력. 그게 필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보면은. 없으면 똑같지.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돈 벌면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맞다 그때 그랬다. 아니 석유가 못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자원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길래 아니 어디 남미의 광구에서 석유를 캔다고 쳐. 그럼 그 석유가 제대로 우리나라까지 들어올 정도 상황이면 그냥 두바이 사오면 되지. 그렇죠.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금융시장을 잘 활용을 해서 안정적인 이제 수단을 조달하면 되고 뒤늦게 이제 한국에 이제 벙커링 사업이죠. 이제 그 원유 저장 시설 만들어가지고 외국산 원유들을 저장해주고 급할 때는 우리가 쓴다는 미리 약속을 받아놓고 그러면 되는데 예. 왜 그 당시에는 자원외교하러 갑니다라고 했을 때 다 반대를 안 했어? 대통령이라 그랬나?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쌀이 우리는 식량 수입국이야. 식량이 부족해. 그러니까 러시아에다가 우리가 천만 평 밀 농사를 지면 되겠어. 그렇게 아니, 말 되는 것 같죠. 돈 벌어서 러시아에서 그 밀 사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내 손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갖고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금융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뭐 브로커 그렇지.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좀 속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 믿어? 내 손으로 내가 뭘 해야지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자원 외교라는 어떤 그러한 개념들이 한때 또 풍미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써야 되는데. 자원의 나라 볼리비아를 다녀오면서 또 이 프로는 나라 걱정을 이렇게 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리튬 이야기도 좀 해보죠. 뭐. 네. 네. 사실 리튬은 사기꾼들이 많아요. 리튬 사기꾼들. 네. 사기꾼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네. 말씀드리면 배터리와 관련되는 뉴스는 안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제가 거의 20년 동안 지켜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세계 최초 뭐 성능 몇 배 그 보도자료만 쌓아놔도 아마 이 제 키보다 클 거예요. 30분만 보면은. 충전해도 2000km 달린다 뭐 그런 예, 거. 예, 그 중에 하나라도 됐으면 대한민국 지금 다 씹어 먹었어요 전 세계. 예. 야 오늘 굉장히 과격하시다. 저기 박사님. 그 박사님이 아무리 악플이 없다고 그런 자신감을 지금 아니 저는 투자자 2차전지, 보호를 2차전지 테마주 투자한 분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항상 말씀 박사 그렇게 안 맞는데 달립니다. 정 박사님 참 그리고 네. 저 야당에서는 70년대생 경제 전문가를 다음 대선 후보로 띄운다고 하던데요. 네. 네. 근데 왜 제 머릿속에는 최 박사님만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 이렇게 지구본 돌리는 사람이지 뭐 아니 그 양반은 저 그만하시죠. 욕하지만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보면. 설마 정 프로? 유력하신데 보면은 오히려. 아니, 가뜩이나 지금
나이 드는 것도 저런데. 네. 아 저는 이제 네? 내년이면 50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웃이에요. 저만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때 이제 그때 기준으로 70년 저거예요? 모릅니다. 그거는 아, 네. 70년이라는 건 그냥 상승구나. 자 바뀔 수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네. 아, 그때도 70년 대생은 70년 그러니까.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우리 박사님.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오늘도 대단히 재밌었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